야, 오늘은, 아,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국밥으로 들어갈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평소에 이렇게 맛있는 국밥이나 뭐 이런 것들 리뷰를 해준다 이거야. 야, 근데 오늘 게스트가 있다. 내 친동생. 귀염둥이. 아, 귀염둥이. 돌주먹. 입장. 아이, 씹싹구야, 빨리. 입장! 아, 이 새끼 어디. 너무 추워서. 너무 추워. 주질래? 밥 먹기 전에는 걔도 안 때린다 그랬어. 한 번만. 왜 봐준다. 응, 알았어요. 야. 야. 누가 형들보다 위안지래. 아, 내려와. 내려와. 아니. 우리 구독자 오늘 인사해. 아, 인사해. 안녕하냐? 안녕하냐? 아니, 개짜스가. 말 조심해. 왜 그래, 모자 이런 거 누가 양아치처럼 이런 거 쓰고 다녀. Check this out. 나는 하. 브라. 에이, 자리 더럽게 좁네, 진짜. 형이 씨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들어? 너 예의 범절 형이 이렇게 가르쳤어? 식사해야지 죽겠네 이 집구석. 어? 어? 눈깨리 눈깨리 아! 이 집구석 X야 식사해야지 죽겠네. 야 봐봐 우리 엄마 아빠 욕을 먹어. 엄마 아빠 욕을 안 했어. 내가 욕을 엄마 먹어. 엄마 아빠 욕했냐? 이 집구석이라 했다. 야 마! 엄마 아빠 야 이 개새끼 법성거리 해보라고. 아! 앉아 그만! 앉아. 야, 앉아. 야, 좋아, 미안하다. 형이 너무 분했다. 똑대, 똑, 똑대에 앉아! 잘 먹겠습니다. 식사 많이 하세요. 식사 많이 하세요. 뭐야! 잘했어. 영하 1도야, 오늘. 야, 먹자. 아!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. 맛 평가 할 거 아니야. 아 이럴 거면 식당 가서 먹어 그냥. 내가 전문적으로다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. 새우젓을 왜 넣느냐? 고기잖아요.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돼지국밥과 새우젓은 굉장히 절묘한 조합이다. 형이 식당 말에서 뭐라고 했어? 형이 식당에서 말 길게 하지 말라 했지. 응. 아! 야! 음식이 뭐 이렇게 할 거냐? 형, 왜 오늘 촬영 날짜 오늘로 잡았어? 야, 이렇게 날 좋은데 진짜 밖에서 밥 한 끼 할 거 아니야? 추워? 아니. 남자 추워? 아니. 해도 안 떠. 나와, 오늘 잘 추워. 국밥 맛이 어떤지 세세하게 설명해. 여러분 이 돼지국밥이라는 거는요 뼈와 그리고 고기의 적절한 그 비율로 육수를 뽑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고기를 더 많이 뽑은 것 같아서 사골 비율이 많다라면 국물이 약간 우유빛깔 고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고기에서 나온 그 진한 육향이 많이 나온다. 아 불만있어? 아니요. 왜 찾아왔어? 형이 뭐라고 하냐? 기껏 부르지 말고 기본만 하라고 십사꾸야 알겠어? 대답! 형이 말 대답을 해야지. 지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추워요 여러분. 살려주세요. 뻔 없이 112 신고 좀 눌러주세요. 남자 새끼야 씨. 추워? 귀 고막 나갈 것 같아 씨. 브랜드가 되라. 브랜드가 되지 말고 그걸 바로 게임에 붙이는 거지. 이게 보면은 다 비계덩어리라고 하시는데 돼지고기는 맛있는 고기 같은 경우에 비계에서 단맛이 납니다. 고소하고 단맛. 아 시끄러 ㅅ아 진짜. 설명하려면 알았어. 너 음식 좀 아냐? 요즘 편하게 나 말해봐. 아 요즘 억다리형 채널에서 그 야 어? 돌주먹 아냐? 억다리 누구야? 병신 정신 맞아. 우리 아는 형이야? 억다리 누구냐고. 그 저 유명하신 분. 누가 유명한데 씨 병신. 야 누군데 그 새끼가. 누구냐고 걔 빨러마. 억다리가 누구냐고. 기계 부리지 말고 기본 먼저 해라. 아니 억다리가 뭐냐고. 억울한 전직 건달. 그게 건달이야?
어부라면 건달 아니지. 왜 억다리면 멋있어? 아는 사람이? 야, 아는 사람이야? 쟤네? 응? 근데 뭐 멋있다 말아. 니가 어떻게 알아 멋있는지. 유튜브로 봤어. 아니 저거야? 아빠가 뻔하지. 아니야 아빠가 뭐라 그래서 봤어. 우리 아빠가? 응. 봐야지. 아버지가 보라면 봐야지. 알았어. 이제 보지 마 그런 거. 어? 그런 거 잘못 배우는 거야. 어? 네 인생 조져 그렇게 따라오면. 내 인생 망가질래? 형이 하는 말 알잖아 너. 잘 살으라고. 잘 살으라고 하는 거야 형들이. 먹어.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야 억다리 본명이 뭐냐? 김태우 씨라는 거 같은데? 이름도 태우가 뭐냐 태우가. 아니 뭐라고? 태우?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셔. 할머니 저거야? 어. 야 이름 멋있다. 이름 멋있다 야. 야 이름 야 태우 멋있다 이름. 야 김태우 너무 멋있다 이름. 아 날씨 좋다. 야 들어와 삼키지 말고 들어와. 앉아. 우리 돌주먹이 맛있게 먹어요? 귀여워 죽겠네 정말. 귀여워 귀여워. 내 동생이지만 씨발 가끔 보면 귀여워 보. 애기야 애기. 어? 그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억단형 채널에서 둘이 부른다는데? 안되지 그런 X 같은 채널. 나는 그냥 만들 몰라. 야 그런 학고생 뭐 하러 가냐. 그냥 만들 안 가지 어? 우리는. 너가 좀 가겠냐? 너랑 가? 억단이 이름도 변신. 일어나. 요즘은 귀여워. 에이 아이씨 진짜. 뭐 억다리인가 뭐 걔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. 그런 사람들이 막 보시고 억다리. 걔 기분이 안 됐지? 걔 기구만 부릴 줄 아는 아니야? 응 맞아 기구만 부릴 줄 알고. 근데 걔 억다리가 와이프는 잘 만났어. 아주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워. 와이프가 생명의 은이야. 살 깨물었어 진짜. 이 새끼들. 어, 새끼들 형한테? 아니! 야 먹고 패라. 네 안마 형 먹고 패라고. 잘 되나? 응. 야 고개 들고 먹고 카메라 보고 맛있나? 잘하네. 네가 봤을 때 형이 싸우면 형일 거냐? 금융식일 거냐? 야 당연히 너지 그 여태까지? 응. 살면서 나는 밥 먹을 때는 배도 안 건드려준다 그랬어. 야 네가 살아봤자 14년밖에 더 살았어? 응. 한 누가 보면 40년 38년 산 줄 알겠네 씨발 진짜. 이거 형들 다 먹고 봐. 야 다 먹었어. 야 먼저 간다 해. 먹으려고 먹고 싹 치우고 와. 치우고 와 이 내가 이거 다 비우고. 치워야 되잖아. 다 치워야지. 개새끼들 진짜 찐빠 새끼들. 야!